반갑습니다. 홍 사장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영상에서 제 고민을 남겼던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죠. 저희도 역시 용인 신갈에 있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더 이상 살지 않고 나간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2년 계약을 만기로 해서 더큰 집을 찾아서 나간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 이 세입자가 더 오래 지냈으면 해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해서 지금 전세 시세가 이러니 더 있고 싶으면 어느 정도 저희가 시세가 내려간 만큼 역월세를 주겠다. 아니면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료까지 지불하겠다. 라고 해서 세입자를 잡고 싶었지만 세입자분께서는 집이 너무 좁아서 더큰 집을 위해서 나간다고 단호하게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저희도 7월 만기를 생각해서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고민이 많았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이 세입자가 들어놓은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 때문에 우리가 받을 피해는 어떨까라는 것을 알아보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고맙게도 이틀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에 세입자를 찾는다고 내놓은 지한 2주? 2주 안에 세입자를 구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5군데, 신갈 지역 5군데 중개사분께 부탁을 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 세입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시장에서 이렇게 빨리 세입자를 어떻게 구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세 시세, 보다 낮게 가격을 측정해서 구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겪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세입자를 구할 때 생각했던 그 갭만큼을 투자금을 생각해서 집을 샀지만 다른 것을 그 갭을 가지고 집을 구하고 전세 보증금이 올랐을 때 그걸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갭에서 더 내려가서 더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 이만큼 아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매매도 잘 되는 상황이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 보니 엊그저께 발표한 추가 주택 공급을 보니까 구성역 쪽에도 만천 세대가 추가로 공급되면서 그 지역이 플랫폼 시티로 개발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신갈역 부분 또 개발 호재가 있겠죠. 저희가 이 플랫폼 시티에 붙어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장기 임대 주택을 낸 거고, 매매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세입자를 받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물건이라 생각해서, 원래 2억 3천에 세입자가 있었지만, 1억 8천, 5천만 원을 내려서 세입자를 구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세는 뭐 1억 9천, 2억까지도 구할 수 있다고 하고, 나와 있는 시세가 있는데요. 뭐, 물론 시간이 지나고, 타이트하게 7월이 됐을 때, 뭐 2억이나 1억 9천 세입자를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큰 의미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1, 2천 더 받기 위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 집주인도 가슴을 졸여야 되고 세입자분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봐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시간이 끌게 되고 서로서로 안 좋은 부분이 될까 봐 윈윈하기 위해서 시세보다 낮게 세입자를 구하게 됐고 다행히 빠른 시일 내에 세입자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세입자와 계약하기로 했고요. 그분은 이번에 오셔서 혼자 사시는 분인데 오셔서 오랫동안 저희가 장기 임대를 냈으니까 앞으로 8년 동안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금도 호황을 찾아서 임대금이 오른다고 한들 저희는 2년에 5%밖에 못 올리니까 오래오래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지금 시기에도 잘안 통할 수 있겠지만, 세입자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 주겠다. 또,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을 들어주겠다. 우리가, 집주인이. 그렇게 해서 세입자를 회유하는 방법과, 아니면 아싸리 풀 인테리어를 다 해서 집을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조금 더 전세금을 받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지금 보니까 그뭐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구축들은 새로 인테리어 되어 있지 않는 구축에는 세입자가 거의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나마 인테리어 돼 있고 화장실 수리가 돼 있으면 그나마 세입자들이 가격을 물어보고 협상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세입자 구하실 때 조금 더 쉽게, 조금은 마음고생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의 생각,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주기가 있으니까 또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는 우리 집주인이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계약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또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